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바이러스균을 살충하고 남녀 정력 증진에 좋다는 전통적인 산나물 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비는 옛부터 귀한 나물로 대접을 받아왔으며 특히 임금님 수라상의 진상으로 자주 쓰일 정도로 고급 산나물로 여겨 왔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깨침과 꼬침이라고 부르고 고사리는 양지식물이지만 고비는 음지식물로 습한 곳이나 계곡가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비 종류에는 참고비와 풀고비, 말고비 등이 있고 독성이 매우 강해서 식용이 불가한 호랑고비가 있기도 하니 잘 구분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채취 시기가 1~2주 정도로 매우 짧고 양이 적으며 시기가 지나버리면 금방 숲을 이루는 게 큰 단점으로 여깁니다. 식감은 마치 고기를 씹는 것처럼 느껴지며 특히 볶음과 비빔밥 요리를 해서 먹으면 고소한 맛과 식감이 천하일미가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보다 더 맛좋은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고 한번 입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찾아서 먹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맛의 품격을 음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산속의 소고기로 불릴 만큼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의 원기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고사리는 정력을 없애고 고비는 정력을 증강시킨다는 말이 전해지듯 고비는 남녀 스태미너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 서늘하며 작용 부위는 비와 위대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정력 증진에 좋은 스테로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락톤 등이 들어있고 비타민C의 복합영양제인 아스코르빈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리적 실험 연구에 따르면 고비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구충 작용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 성질의 약재로 혈압을 잘 내리고 피를 맑게 풀어주며 몸 안의 염증을 없애 소화불량과 급체 식중독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말려서 약재로 쓰고 지혈작용이 매우 뛰어나 토혈과 변혈, 육혈, 치질 등의 피를 먹게 할 때 긴급 처방약으로 이용합니다. 민간에서는 목과 등이 아프고 허리나 무릎이 심하게 저리며 오줌이 잦은 증세의 고비뿌리를 달여 마시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비뿌리는 회충에 대한 독성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충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돼지회충을 억제시켰으며 사람 장기 내에 주로 붙여 사는 십이지장충 및 편충과 같은 기생충을 살충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회충과 기생충을 제거할 때는 고비 뿌리줄기를 건조시켜 10g의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나물로 이용하고 뿌리줄기는 여름과 가을철에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뿌리줄기 에탄올 추출물은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3형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기량한다고 전하면서 대장균을 억제했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프로테오글리카는 적혈구가 모여서 엉겨붙는 현상인 적혈구 응집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균사체로부터 우수한 항암 면역 활성을 대항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비는 갑상선암과 식도암, 유방암 등의 암치료에 인정이 된 식품으로 암환자에게 알맞는 식단에 자주 쓰기도 합니다. 고비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항비만 효과가 우수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뱃살과 내장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 한방약제로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티로시나제 저해아활성으로 화장품용품에 사용될 수 있고 이는 피부점막을 보호해서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스코르빈산과 더불어 여러 종의 비타민도 풍부해서 몸의 기운을 돋구며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신체 허약증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고비의 스테로이드 성분은 남녀 정력을 증진시켜 원기 회복과 무기력증에도 효과적이며 만성 피로와 육체 피로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비는 주로 삶아 건조시켜 묵나물로 쓰고 건조한 고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섬유질 등이 5에서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고비 삶는 방법은 손질을 한 다음에 큰 솥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은 후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고비를 솥에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뚜껑을 덮고 약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순이 죽을 때까지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다 삶은 고비는 건져내서 찬물에 식힌 다음에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건조시켜야만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식용으로 바로 쓸 경우에는 한번 데친 다음에 하루 정도 찬물에 넣고 빨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부풀리면서 몇 번 물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3회 정도 깨끗이 씻어서 독성을 완전히 빼내고 음식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독성이 제거가 된 고비는 나물볶음을해서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먹을 수가 있고 육개장이나 된장국에 넣어서 끓이거나 각종 음식 재료에 활용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잎과 뿌리 줄기를 캐내어 약재로 사용하면 되고 언제든 수시로 채취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야 약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량의 독성이 있어 햇볕에 말린 다음에 가려먹기 좋게 잘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 정도의 물 700ml를 넣은 후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냉증이 심한 환자는 대추를 한 줌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고비는 구충제로 사용될 정도로 독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니 반드시 익혀서 먹거나 뻑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 성질이 강해서 소민이 많이 복용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